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사회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애 같은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다 성숙한 것도 아니고 다 나이값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특히 나이 들수록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점, 이왕이면 이제 수리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나이답지 않게 내가 애 같은 처신을 할 때가 없는지 다 같이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도 이제 원고를 쓰면서 참 이제 많이 해당된다 반성했어요. 깨닫고 자꾸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세월이 가서 몸은 점점 나이 먹는데 생각과 마음은 계속 애 같은 사람. 그래서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한번 알아볼까 해요. 혹시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포함되어 있으면 쿨하게 인정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지기로 한 걸음 더 걸어 나가는 거 유익한 10분의 아주 이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애 같은 사람은요. 첫 번째 어떤 특징 갖고 있을까요? 뭐든지 쉬워요. 쉽게 동정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억울하고, 뭐든지 쉬운 거죠. 감정이 겉으로 쉽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뭐예요? 부정적인 감정은 남한테 또막 전가해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남한테 참 가벼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애 같은 사람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경우 많이 보죠. 뭐든 쉽게 결정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그러니까 뭐, 꼭 직장 생활 아니라도, 이제 뭐, 유기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 이제 요새 유튜브나 이런데 막그 유기견들 뭐, 이렇게 막 영상 올라오면 불쌍하다고 데려갔다가 또 파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그야말로 민폐죠. 얼마나 여기저기 상처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쉽게 결정하는 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감정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볍지 않아야지 남들한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쉽게 드러내서 이제 만만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한테, 예를 이제 팀장한테 김 과장이 질책을 들었어요. 들을 만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당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후에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해요. 욕먹고 기분 좋은 사람 없겠지만 자신이 부족한 면 다시 보완하고 틀렸으면 수정하고 진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막 욕먹었다고 울그락불그락 막 후배들 보는 데서 그 직장 팀장 욕하고 막 억울해하고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막 동의를 구하고 뭐 제일 못났죠, 제일. 그러다 그 다음날 그 팀장이 또뭘 잘했다고 한번 칭찬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헤헤거리면서 기분 좋게 날듯이 다니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참 진짜 애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너는 참 쉬워. 이거 완전 욕이에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면 쉬운 사람으로 남한테 보인다. 결국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그 쉽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로 하자라고 딱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단단하게 먹을 필요가 있어요. 자, 또애 같은 사람 특징이 뭘까요? 편협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답이 없어요, 사실. 난한번 아니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딱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이거 아닌 건다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또 이제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이런 경우 많죠? 특히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 나이 들어서 이러면 참 여럿 난감하게 하는 거예요. 김부장이라고 치자고요. 자기가 관리하는 조직원 중에 누구는 무조건 이뻐. 그리고 누구는 뭘 해도 쟤는 못 믿을 사람. 누군 믿고 누구 말은 의심부터 하고 뭐. 이런 왜 직장 상사들 있죠. 이런 리더, 미성숙한 리더가 있으면 그 조직 참 어려워집니다. 또 자기 생각만 맞으니까 그걸 거침없이 얘기하고 자기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쿨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린 말 했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또 정치색 드러내면서 다른 정당에 대해선 지나치게 적개심을 드러낸다든지 뭐 젠더 프레임, 여자가 어쩌고 남자가 어쩌고 이런 편협된 사고로 동료들이랑 언쟁을 막 팔고다 붙이고 그래 한번 오늘 얘기해 보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굉장히 미성숙한 경우입니다. 심지어 이제 보고서 양식이나 보고 방법이 자기 원래 했던 방식에서 조금 더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 더막 효율적인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꼭뭐 들어와서 뭐 페이퍼로 이렇게 안 해도 어디에서나 이제 뭐 전자로 뭐 다들 이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나는 무조건 내 앞에 와서 종이로 프린트해 와서 설명해. 막 이런 리더들, 굉장히 좀 뒤처져 있는 리더죠. 원래 하던 대로가 맞아라고. 이유는 없고 뭐 근거도 없이 그게 맞는 거야라고 주장, 직급으로 막 찍어 누르면서 주장하는 리더가 있는 그 조직은 참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리더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앗뜨거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미성숙한 사람, 애 같은 사람은요, 잘못된 태도를 고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잘못된 내용인 줄도 모른 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태도인 거라는 걸 내가 알면서도 뭐 고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애 같은 태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건 뭐예요? 남 탓하는 거. 이거 누가 그랬어? 책임자 누구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런다고 했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회사에 무슨 일만 생기면, 이거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쟤네가 그런 거야? 뭐 이런 책임을 전가하고 빠져나오려는 사람.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애 같은 정도가 아니라 신뢰감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남 탓을 하고 원망하는 거는 사실 잘못됐다는 걸다 알면서도 계속 그대로 하는 거죠. 왜?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굉장히 정말 아주 고질적인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뭔가 하면 우월감이에요. 이것도 병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우월감. 우월감은 정말 미성숙해 보여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같은 아파트 사람들끼리 막돈 자랑하는 사람. 어차피 그 아파트에 다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가격의 아파트에 다들 사는데, 딱 거기서 거기지. 그걸 자랑할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놓고 전에는 계속 부촌이 어디서 살았다는 둥, 그 얘기를 계속하면 난이 단지에, 이런 아파트에 살 수준이 아닌데라고 말하는 거 다들 속으로 비웃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를 다니는 거는 동료들과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니까 그 회사를 다 들어온 거예요, 사실. 잘난 척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 미국 연수 갔다 온 얘기, 석사학위, 자격증, 내가 낫지,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우월감, 자기 자랑은 비웃음을 사기에 딱 알맞습니다. 누구나 알잖아요. 자기 자랑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못 멈추는 거죠.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또 잘못된 태도 알면서도 못 고치는 거 뭐예요? 누군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다 알죠. 학교에서부터 사실 배웠죠.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이 근데 주변에 꼭 있죠. 그죠? 혹시 내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도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은 은연중에 내게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것보다 한두 단계씩 훨씬 더 정중한 어떤 레벨 자체를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인사도 지금 내가 원래 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허리를 숙여서 정중하게, 누구에 대해서라도 내가 지금 하던 것보다 한두 단계 높이자, 정중함을. 그렇게 되면요, 누군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중하게 하는데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제 누군가를 무시하는 태도가 없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예전에 나왔던 버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돌아다니는 영상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김남길 배우가 출연을 해서 그 자기랑 같이 영화 찍은 이정재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정재 씨는 이렇게 친하려고 탁 다가가도 선을 딱 둔대요. 그러면서 막 자긴 친하려고 장난스럽고 장난스럽게 막 정재리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 인사해도 아, 네 이러면서 아주 정중하게 이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면서 그 장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거기 사회자랑 다들 막 웃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딱 느낀 게 있어요. 아, 그분이 굉장히 지혜롭구나, 그 배우가. 그런 정중함이 있으면 남들한테 실수할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도 저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그러니까 무시당했다는 어떤 느낌. 근데 본의 아니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상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할 실수를 할 확률을 완전히 줄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대해서 정중하게 대하는 것보다 자, 두 단계 더 높여서 정중하게 대하자라는 이 방법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사용하기로 그 프로그램 보면서 느꼈어요. 아, 참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매일매일 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뭔가 유익하게 배우고 한 걸음 더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세영의 직장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